말씀에는 엠마오 성경학교의 송찬호 목회자님이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인물 가운데에서 에스겔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에스겔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격려하신다는 뜻입니다. 다니엘이 이미 9년 전 바벨론의 1차 공격 시에 바벨론에 잡혀가서 왕궁에서 명성을 날리고 있을 즈음에 에스겔은 느부갓네살의 2차 공격으로 여호야긴 왕, 곧 여고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이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발강가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바벨론 북쪽 800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대인에게 거주하도록 제한된 지역이었습니다. 에스겔은 부시의 아들로 제사장의 후예였으며 10여 년간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1장 1절로 3절에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여호야긴 왕의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갈대아 왕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에스겔은 그발강가 테라빕에 있는 그의 집에서 장로들에게 주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3장 15절에 이에 내가 테라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강가에 거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민답히 7일을 지내니라. 8장 1절 제6년 6월 5일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았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임하기로. 또한 20장 1절 제7년 5월 10일에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처럼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대로 장로들에게 전함으로써 이방 땅에 있는 동족들에게 놀라운 위로와 소망과 격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에스겔은 찾아가 있었지만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을 표징으로 보여주기 위해 아내를 잃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종용이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우지 말고 사람의 부위하는 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고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기로 아침에 내가 명을 받은 명령대로 행함에 백성이 내게 이르되 네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되는지 너는 우리에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에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우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쇠패하여 피차 바라고 탄식하리라. 이와 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일이 이르면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이처럼 에스겔은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에게 임할 고난을 표징하기 위해 아내를 잃어야 하는 슬픔을 당했을 뿐 아니라 상징적 행동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전해야 했기 때문에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에스겔은 여러 차례 벙어리 노릇을 해야 했습니다. 3장 25, 6절에 인자야 무리가 줄로 너를 동여 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로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너로 벙어리 되어 그들의 책망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또한 24장 26절 27절에 보게 되면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또한 33장 21절 22절에도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년 10월 5일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임시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느라. 뿐만 아니라 에스겔은 하나님의 예언을 표징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1년 이상이나 한쪽으로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너는 또 우편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당하되 내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해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1일이 1년이니라. 이뿐만이 아닙니다. 에스겔은 결박을 당한 채 예루살렘의 포위와 멸망을 예언해야만 했습니다. 4장 7, 8절에 너는 또 에워싼 예루살렘을 향하여 팔을 벗어 메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이리니 네가 에워싸는 날이 맞도록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뿐만 아니라 에스겔은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게 될 비극을 보여주어야만 했습니다. 나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떡을 만들어 네 모로 눕는 날수 곧 390일에 먹되 너는 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 중식 때를 따라 먹고 물도 흰 6분일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열국으로 쫓아 흩을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와 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경겁 중에 떡을 달아먹고 민답 중에 물을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결핍하여 피차에 민답하여 하며 그 죄악 중에서 쇠패하리라. 또한 에스겔이 거류하던 그 발강가 데라빕은 유브라데스 강에서 흘러나와 티그리스 강으로 흘러들어가는 강으로서 노아의 전설적 고향이 150리, 전설적인 에덴 동산이 400리쯤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는 달리 에스겔을 특수한 환경에 두셔서 그의 동족에게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열방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장래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에스겔은 매우 꼼꼼하여 계시를 받을 때마다 날짜까지도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모양으로 불러 쓰시든지 부름받은 대로 충성하시고 이로 인해 따르게 되는 고난을 순히 받아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에는 엠마오 성경학교의 송찬호 목회자님이었습니다. 빛을 따라서 화요일 순서를 마칩니다.